나서는데요. 찜통 같은 더위, 북적거리는 피서인 파르피에 심신 상골을 찾은 관광객들로 벌써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제가 또 그 대열에 빠질 수 없겠죠. 정선을 휘휘 감싸안고 있는 가리왕산입니다. 지금 산악용 오토바이를 타고 이 가리왕산을 오르고 있는데요. 바라바라바라바 오빠 달려 달려! 네, 저 오토바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선에서만 타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 시작에 불과하죠. 아니 세상에 이 무더운 여름에 저 무거운 보트를 들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도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좀 내려놓으세요. 지금 벌 받고 계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야, 멀리 여기까지 오셨어요, 서울에서. 네. 래프팅 타시려고? 네. 아니, 그 무더위를 이기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또 하필이면 래프팅을 선택하시게 됐어요? 그냥 뭐 시원하고 단합정신도 기를 수 있고 하니까요. 그냥 친목 삼아 왔어요. 조교 선생님, 선글라스 멋지게 끼고 계신데 저도 좀 타보면 안 돼요? 네. 돈을 내셔야 타죠. 괜찮나? 제 방송 생활 20년에 돈 내라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한 자리 얻어타긴 했는데요. 누가 중간 튜브에 앉으랬어요? 저요? 옆에 앉아, 옆에. 구박이에요, 이제. 아우, 남만 갖고 그러냐고요. 돈 냈는데. 가리왕산과 함께 정선의 상징이 되고 있는 이 강은 동강 상류에서 뻗어나온 줄기 조양강인데요. 수량이 풍부한 데다 물살이 별로 거칠지 않아서 주로 급류 타기 초보자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해요. 자, 지금 서로 양팀이 물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로들. 급한 데도 있네요. 네, 이 한 목소리로 구령 붙여가며 거친 물살을 가르는 동안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진한 동지애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급류타기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저 험한 물살을 헤쳐나가면 당연히 끈끈한 애정이 생겨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래프팅? 재밌었습니다. 예? 재밌으셨어요? 시원하셨어요? 예. 정말 물 만난 오리처럼 피서 제대로 오셨네요, 오늘. 예? 근데요, 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 한 가지가 또 있거든요. 또 있어요? 예. 뭐가요? 흉가 체험이요. 흉가 체험. 밤이면 밤마다 어디선가 어린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흉가. 강원도 정선에서 전해오는 전설입니다. 네, 이 한여름밤 전국이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에 유독 이 정선만 썰렁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럴까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어머나 세상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오늘 연극하세요? 뭐 하세요? 예? 예. 오늘 사람 맨날 잡아야 되는 요판에. 사람을 잡는다고요? 예. 어머 잠깐만. 네, 이분들이 귀신... 바로 오늘의 주인공 귀신들인데요. 출동하기 위해 귀신 분장들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모두들 이곳 캠프장 직원들이거나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인데요. 보기에도 무시무시해 보이는 이 귀신들에게도 아픔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 귀신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뭘까요? 너무 무서워요. 눈물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맞을 때가 제일 힘들죠. 귀신이 사람들한테 맞기도 않아요? 어쩌다 그렇게 맞으세요? 가끔씩 약조를 많이 드신 분이나 간을 집에 놓고 오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주먹이나 발길질이 제일 무섭습니다. 도망가다가 찢어진 적 있어요. 아니, 사람이 도망가는 게, 오, 세상에. 가속에 빠져가지고. 모두들 한 군데씩 영광의 상처하는 증세 갖고 있었는데요. 이분은 또 맞아서 안경이 깨지는 바람에 눈빛을 이렇게 꼬맸대요. 정말 서럽다. 내 귀신 정말 내가 그만둬야지. 막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언제요? 있죠. 연성으로 계속 맞을 때. 사람 또 맞고 또 뒤에서 또 맞고 안 맞고 귀신 사람이 귀신을 잡네. 전혀 이 귀신들 뒷얘기가 저렇게 서러운지 처음 알았어요. 자, 모든 준비를 마친 귀신들 결의를 다진 작전 임무수에 자신 있으십니까? 예.
자, 드디어 출동입니다. 예, 언제나 관광객들 한 발 앞에 가서 숨어야 하는 것이 귀신의 기본 자세죠. 지금 귀신들의 가구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은 다들 태평하기만 한데요. 그러나 잠시 후 이분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공포를 느끼기 위해서 자리를 모여주는 그러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수저가 슬슬 긴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이 흉과 체험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귀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잔뜩 분위기를 잡는 겁니다. 정세영씨 귀신 나올 때 미리 얘기해주세요. 깜짝이야. 네, 이 깜짝 이벤트도 물론 빠질 수가 없죠. 긴장하세요. 눈 뜨지 말고 잘 보세요. 정세영 씨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야. 너무 무서웠어요. 어른도 있어요. 정중하게 인사. 아니, 그렇게 놀라시게 됐는데 어떠세요? 기분? 아, 원래는 또 앞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요. 가방에 물이 섞여서 실패입니다. 귀신이 미끄러졌대요. 제가 타국이네요. 네, 아쉬운 여운을 남긴 채 지금 유유히 다음 코스로 향하는데요. 두 번째 코스는 바로 담력 테스트. 공포의 미로 통과입니다. 침 같은 어둠 속에서 이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그런 좁은 길을 손으로 더듬어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어디에서 제일 무서웠었어요? 그거 다 뒤에서 막 따라올 때. 지금 더위 어떻습니까? 더위가 느껴지세요? 더위. 이 친구는 어때요? 저 딱 들어갔다 보니까. 소름이 끼쳐. 소름이 끼쳐요? 자, 이제 모든 연습을 다 끝내고 본격적인 흉가 체험에 나섰는데요.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숲속 외딴 곳에 버려진 이 흉가가 바로 귀신들의 본거지입니다. 실제로 온갖 귀신들이 나타났다는 무성한 소문이 떠돌아서 귀신들조차 평소에는 가까이 가길 꺼려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무섭니? 여러분, 귀신이 귀신 보고 놀라서 기절한 사연 한번 들어보실라오? 시간 너무 시간인데 나무 위에 사람이 혼자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분이랑 일치가 해가지고. 거울. 셋이 거울 앞에 앉아. 본인들은 어떤지 몰라도 이 관광객들에겐 이 어설픈 귀신들도 무섭기만 합니다. 자, 눈을 숨으시고 나의 영혼이 쉬어. 제 귀신 남자친구의 손으로 장독 귀신이 나왔습니다. 자, 귀신과 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귀신이 기타 치는 모습 처음 보셨죠? 네, 귀신도 관광객도 모두 하나가 돼서 뜨거운 여름밤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오싹오싹 소름 돋는 흉가 체험으로 한 방에 날려보낸 더위. 아, 누가 내 더위 사가실라우? 아.